최후의 교두보고 지금 여기 써 있는 대로 국가수호의 성지인 부산 시민 여러분 앞에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저 야당 빨갱이들까지도 반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부군 융성기에 있습니다. 부군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를 포함해서 세계 북한에 관심이 있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붕괴가 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붕괴가 되고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 인구가 5천만에서 7천만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시장이, 자유시장이 5천만에서 7천만으로 확장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삼성의 인구가 약 2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만은 동북 삼성의 2억 인구와 우리나라의 7천만 인구가 대한민국의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2억 7천만 시장은 세계에서 중국, 인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곧 그러한 강대국이 될 것이며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군 융성기에 있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는 지난 6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조선노동당입니다. 조선노동당. 또 하나는 그 노동당의 지령에 꼼짝 못하고 움직이고 있는 죽은 김대중이를 비롯한 남한의 빨갱이들. 이 빨갱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빨갱이가 그러면 무식한 사람으로 치부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가 빨갱이인 것은 어떡합니까? 빨갱이는 왜 빨갱이라고 그러냐? 공산주의 사상을 믿는 나머지 공산주의가 아닌 체제를 때려 부수고 뒤집어 엎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는 그 빨갱이들의 숫자가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 통계에 의하면 자그마치 79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제1조총련이 120만인데 그게 포함이 됐고 또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의 태반이 아니라 한 7, 80%가 문맹이었습니다. 특히 농민이 문맹이 많았습니다. 그 농민회가 350만인데 이 사람들에게 빨갱이들이 조직적으로 백지 위임장을 가져가서 우리 행동에 찬동한다고 도장 찍어라. 그 도장을 찍어서 얻은 백지 위임장이 350만 명. 제1조총련 120만 명. 합하면은 470만 명이 허수입니다. 그래도 390만 명, 400만 명 가까이가 순빨갱이라는 숫자가 남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서 1948년에 정부 노력으로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향을 시켰습니다. 40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이 전향을 했습니다. 260만 명의 빨갱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났습니다. 6.25가 일어나니까 전향된 140만 명과 260만 명, 약 400만 명이 전부 또 붉은 깃발 들고 나가서 인민군을 환영을 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이 생길 때부터 이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친인척, 제가
모든 그 법적인 사회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감히 개인의 이름을 들추겠습니다만 민주당의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그 친인척, 아버지, 부모, 형제가 경찰, 군인한테 학살을 당했거나 총살을 당했거나 또는 빨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두 세대를 지냈습니다. 두 세대를 지내는 동안에 이 숫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천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천만 명이 넘은 숫자가 지난번 선거에서 문재인이 획득한 48%라는 숫자입니다. 이건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애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키우는데 공헌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민주당이요, 진보당이요, 민노총이요, 또는 전교조회 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천만이 넘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끓는 가운데 6.25가 나가지고요.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1950년 12월 18일 구제중학 6년제 중학 5학년이던 제가, 요즘 말하면 고2입니다. 17세 소년이 징집이 돼서 서울 도남은 내 집 앞하라고 해서 나갔더니 하루 종일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10시에 집 앞하라고 해서 10시에 나갔더니 오후 5시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가 오후 5시에 한방눈이 쏟아지는데 걸어서 덕소를 거쳐서 양평, 장호원, 충주, 수안보, 문경세제를 넘어서 대구 동인국민학교까지 14일간 걸어갔습니다. 저희 같은 장전들 가운데 2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저는 참 용케 살아남은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남은 당시 17세, 16세, 15세, 심지어는 14세 소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2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한 달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이 가운데다 아마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15만 원 받습니다. 15만 원. 처음에 김대중 정권 때 우리가 아우성을 치니까 그러면 보상을 해주마 하고 5만 원씩 지급했거든요. 저는 한 몇 년 동안 받지 않다가 하도 주변에서 재촉을 해서 받고 지금 조금씩 올라가지 15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1980년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데모를 저지하는 경찰과 그것이 격화되자 계엄군이 내려가서 저지하려는 그 계엄군에 대해서 총을 쏜 자들이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3천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3천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런 일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형무소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국가의 보상금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6.25에 제가 참전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6.25에 참전한 저는 비록 술탄을 맞았습니다만 그 후에 학교도 마치고 취직도 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20만이 가까운 이 노인들은 지금 끼니를 대지 못해서 잊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15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반찬값도 안 되는 15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데모하던 놈들은 몇천만 원씩 여섯 번에 걸쳐서 전두환 정권 때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유명무명에 이렇쿵 저렇쿵 법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만은 법에 의해서 5천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들이 나눠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뿐입니까? 제주 4.3 폭동. 예? 제주 4.3 폭동이 노무현 시대에 민주화 투쟁으로 둔갑을 했어요. 제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4.3 기념관에 들어가면은 폭동을 일으킨 주모자인 박헌영이 걸개 사진이 이렇게 커다랗게 달려있고 그놈을 잡으려던
경무구장 조명옥 박사의 사진은 요만하게 마치 무슨 범인처럼 걸려있더랍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하도 항의가 심하니까 그걸 다 고쳤다고 합니다만은.